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잘못된 비즈니스 문화를 고치지 않으면 요즘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반도체 부흥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How Silicon Valley lost the chip race. Money alone will not revive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Foreign Affairs에 난 기사인데, Chips and Science Act를 명기해서 무려 550억 불을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실리콘밸리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미국이 잘못했냐 하면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오판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이노베이션, 반도체 뭐 IT 설계, 신제품 개발, 즉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 갖고 여기 몰입하고 매니팩처링은 미국 밖에서 해.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아이폰을 팍스콘에 맡겨갖고 차이나에서 생산하고, 파운드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다 대만의 TSMC에서 조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 오판은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아메리카는 굉장히 하이 밸리 애디도 고부가치 공정만 먹겠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설계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거는 기술 인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 하는 걸로 이렇게 글로벌 공급 사슬을 분화시켜 놓은 건데, 이것도 오판이 되는 거죠. 요번에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빨리 몰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친 환경보호랍니다. 환경보호.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유해물질이 발전하는데, 이걸 너무 엄격한 환경보호 규제를 하니까 환경관리 비용이 높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잃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에 투자가나 워싱턴의 정부는 야, 이 IT 산업이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해. 그쪽에 투자해주고, 그쪽에 정부가 뭐 R&D 좀 팍팍 해주지, 뭐 반도체, 이거는 외국에서 맹기는 거야. 그러면서 전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하는데도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줬답니다. 거기에 반해서 뭐 차이나는 엄청나게 반도체 지원 지금 해주고, 우리나라도 요새는 그렇지만 초기 단계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많은 정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980년대 이때만 해도 한 20개 이상의 most advanced 된 칩을 맹기는 기업이 많이 있었대요.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에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딱 3개 기업밖에 없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맹기는 회사가 TSMC,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반도체 생산에서는 전적으로 인텔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유명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싹 사라졌고 마이크론 무너졌는데 어떻게 인텔이 살아남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리스 밀러라고 저 사진에 보는 터프트 대학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크리스 밀러 교수는 반도체 전쟁이라고 글을 쓸 정도로 이 반도체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인데, 인텔이 살아남은 건 딱 간단합니다. 철저히 반실리콘밸리 경영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인텔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고산 위기에 있던 인텔을 구원한 사람은 앤드류 그로브라고 1979년에 새로 취임한 CEO인데, 그 당시 인텔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대요. 왜냐면 인텔의 주수입은 그 당시 큰 대형 기업의 컴퓨터 메인 프레임워크의 컴퓨터 메모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는데, 일본이 값싸고 그 다음에 질도 더 좋았답니다. 인텔 메모리보다. 그리고 막 수출하니까 인텔이 거의 도산 위기였는데, 이때 이제 딱 그 앤드류 그로브가 취임하고 나서 경영혁신 제1조는, 이 영어로 한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필링 실리콘밸리 문화는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반도체 생산에 프리필링이 뭐냐면, 뭐 자율 출퇴근 시간, 뭐 팩토리 이런 캠퍼스로 빌리고, 뭐이 크리에이티브, 뭐 자유 유연, 이거 안 된다 이거야. 반도체 경쟁이 일어나려면 드릴 서전 디스플린. 여러분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파일럿들이나 미 해병대 병사들 교육시킬 때 상사적 훈련 교관이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군인으로 맹기를 위해서. 이런 정신을 해야지 헐렁한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생산이 안 된다. 저건 제가 이제 구글에 갔을 때 프리 필링 실리콘밸리 문화를 제가 집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 아래 이렇게 근무 시간에 배구해요. 그냥 뭐 너희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 다음에 개 끌고 저 개를 사무실로 데려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 필링은 안 된다. 이거는 반도체 생산은 드릴 서전 디스플린, 엄격한 그 훈련 교관이 하는 식으로 모든 직원 8시에 출근해라. 8시에 출근해라. 프리 힐링 없다. 뭐 유연근무 그런 거 없다. 근데 카피 이그잭틀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카피 이그잭틀리는 뭐 남의 거 베끼는 거 같잖아요. 그러지 않고 루슬레슬리, 무자비하게 매니팩처링 퀄리티, 어떤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피 이그잭틀리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인텔의 공장이 많았거든요. 인텔 애리조나 공장, 인텔 오레곤 여러 공장인데 이걸 카피 이그잭틀리 안 하면 뭐 하든 모든 공장의 엔지니어링 서로 다른 공법을 쓰면 오차가 생기고 막 불량률이 높아지니까 공장의 엔지니어들이 카피 이그잭틀리 해갖고 인텔의 모든 공장이 파인 튠드 머신처럼 움직이게 하라 그러고 이제 엄격하게 초정밀 공정의 어떤 정확성 품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경영 혁신은 그냥 버릴 건 버린 겁니다. 그때 1980년대 초 인텔의 주 수입원은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였는데 이 앤드류 그로브가 취임하자마자 야, 우리 메모리 버리죠. 그러니까 인텔이 벌컥 뒤집힌 거야. 왜 정신 나갔냐? 지금 메모리가 주 수입원이고 이 메모리 인텔이 메모리 버리는 거는 포드가 자동차 생산 포기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아니야. IBM의 선보인 휴대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와. 그때는 저 메모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필요해 그러면서 과감하게 메모리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인텔을 살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쓰는 컴퓨터의 약 반 정도는 인텔적인 펜티엄 인사이 저런 거를 쓰고 있고 지금 무려 2,500억 불의 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개의 메모리 공장도 폐쇄하고 무려 노동자의 25%를 레이오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뼈저린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세 번째 혁신은 영어로 틱톡 선순환 전략이라더라고. 틱은 뭐냐면 제조 공정을 개선한 거죠. 하드웨어에서 열심히 하는 거, 톡은 반도체 디자인 소프트웨어 쪽에서 좋은 설계를 하는 거니까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선순환하게 된 겁니다. 그간에 잘 나갔던 인텔이 2005년에 앤드류 그로브가 정년 퇴임하고 은퇴하니까 흔들리더래요. 인텔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한 말을 들으면 첫째 엄격한 그 디스플린 문화가 무너지는데 그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경영자들이 타 경영자들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더랍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다는 거는 손에 먼지나 이렇게 뭐 그런 데 가기 싫다는 거죠. 공장 같은 데 안 간다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인텔의 엔지니어나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 기술자들의 그 목소리가 인텔 재무팀에 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기업 경영의 고질적인 어떤 병폐 중에 하나로 미국 경영에서는 재무팀의 파워가 세요. 뭐 단기 수익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파워가 약한데 그 증상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앤드류 그로브가 이렇게 퇴임할 2000년쯤에는 다시 이 세계 기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 기업의 메인 프레임워크에서 PC로 바꿨고 PC,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인텔이 놓쳤다는 겁니다. 이 어떤 미래 산업을 아차하는 사이에 코리아의 삼성전자나 TSMC 놓친 거예요. 반도체 생산의 어떤 패턴을 바꾸지 못한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 답답하니까 2010년에 앤드류 그로브가 언론에 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인텔뿐만 아니고 미국 전체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비즈니스 문화가 기업 머리가 너무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만 중시하는 문화에 빠져 있다. 미국이 어떤 하드웨어
제조 능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제조 능력을 영어로 manufacturing capability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물건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그러면 제조 능력을 미국이 포기하면 혁신 능력을 포기하고 어떤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 능력을 포기하고 혁신 능력을 포기하면 미래의 유망 산업에 미국이 들어가는 걸 포기하는 거로 경고했는데 이 말이 정확히 맞아 떠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앤드류 그로브가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가전산업이라고 전자산업이라고 함부로 차이나에 주지 마라. 예를 들어 노트북, 이 노트북의 중요한 거는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산업이 지금은 뭐 노트북에 들어가고 뭐 이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올 때 전기차 시대에 이 노트북 배터리 기술이 그대로 전기차 기술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즉 LG 냉장고가 세계 최고고 삼성전자가 다른 가전에서는 뭐 LG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있지만 냉장고 하나만은 LG를 못 따라가는 게 모터, 냉장고의 모터 기술이 LG가 세계 최고랍니다. 근데 요새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터 기술이 전기차 기술로 그냥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경영자 뭐 잘 나가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는 앤드류 그로브 말을 2010년 그 당시에는 코웃음쳤죠. 영어로만 바이건. 그러니까 이 옛날 한물간 시대 인물이 뭐 만난 대로 소리한다. 이거 봐라. 2006년에 창업된 인텔보다 훨씬 늦게 창업된 페이스북은 지금 인텔보다 몇 배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 수익도 그냥 앱에서 이렇게 껍적껍적 광고 몇 개 파는 것이 뭐 땀 흘리면서 반도체 뭐 서전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보다 수익 많이 올리지 않느냐 하면서 무시했는데 앤드류 그로브의 경고가 애원이 적중했죠.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팬데믹 때문에 글로벌 공급 사슬이 막 혼란되고 단절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워싱턴하고 실리콘밸리가 야 우리가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너무 IT 뭐 이런 줄 나가고 제조업을 너무 무시했다고 뒤늦게 후회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칩 앤드 사이언스 법을 맹기려 가지고 막 엄청나게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 돈을 퍼붓고 그냥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미국의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이 인텔의 성공 신화를 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어느 나라가 산업이 잘 발전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IT 산업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하드웨어 산업이 같이 발전합니다. 제조업 능력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발전해야 되는 거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전천 산업군자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 대한민국은 다행인 게 전 세계에서 전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 다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환상적이잖아요. IT 소프트웨어 뭐 갤럭시 이런 쪽에 팍팍 반도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 자동차 철강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뛰고 나는 빅테크 IT 기업들이 많지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없어요. 반도체 맹결 거다 갤럭시 스마트폰 맹결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 is best? 뭐가 그 나라의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베스트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자율 출근, 야 실리콘밸리 구글 간이가 뭐 캠퍼스고 뭐 자율 뭐 집에서 자택근무해도 좋고 뭐 자유스럽고 개 끌고 사무실이라도 좋더라.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기업 비즈니스 문화나 이런 기업 경영이 그 나라의 산업의 특성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국민성, 문화가 마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섣불리 실리콘밸리 문화 흉내내다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게 일본의 소니 아닙니까? 소니가 한때 미국인 CEO 영입해갖고 실리콘밸리 경영식으로 뭐 학력을 무시하고 막 뽑고 뭐 아 자율 출근, 복장 자율, 그 다음에 뭐 단기 수익을 위해서 뭐 R&D 이런 예산 팍팍 감축하고 그러다가 이 디지털 레볼루션을 확 바뀌는 과정에 어영부영 하다가 삼성전자하고 확 취업을 당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일본에 오래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대학에서 이제 한 뭐 한 20년에서 근무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이제 직장 동료에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조직 인간이더래요. 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갖고 조직 속에서 생각하고 조직 속에서 움직이는지, 이 아메리칸식으로 실리콘 밸리식으로 이 개인주의적으로 움직이고, 네가 머리 조리고 혼자 컴퓨터 하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당황한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기업인, 근로자, 엔지니어, 연구 인력, IT 분야, 즉 소프트웨어 분야,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 하드웨어 분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미래 산업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